실례합니다.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. 네? 죄송합니다, 지로 씨. 오늘은 저 때문에 괜히. 네? 제가 꼭 변호해주고 싶었거든요. 그 녀석한테 빚이 있어서. 네, 실은 제가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녀석 덕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꼭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. 내 의뢰인 야하리 마사시. 초등학교 때부터 내 절친이다. 그래, 알아. 난 네 말을 믿어.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널 범인으로 알고 있거든. 네, 착한 녀석이에요. 단지 항상 운이 좀 나빠서 그렇죠. 운하고 태도가 좀 나쁜 것뿐이에요. 네,